내 말이 그 말인기라. 틀림없이 법정소송으로 가는 게 정답이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재건축은 물 건너 간기라. 그래서 말인데 나 집 팔려고 복덕방에 내놓았다. 니 무슨 말이 그렇노? 너무 성급한 거 아이가? 니가 36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재건축을 코앞에 두고 아파트를 팔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시선 지연이 강호삼. 점심시간에 아래층엔 항상 앉을 자리가 없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햄버거 가게지만 60대 70대의 노인들이 더 많다. 대개는 파고다 공원이나 종묘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그래도 이들은 종로 3가 등지에 모여드는 노인들 중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는 축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11시가 되기도 전에 근처 무료급식소로 가서 길게 줄을 선다. 파고다 공원 바깥 담장을 끼고 늘어선 줄이 200m가 넘는다. 노인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초라하다. 조금 과장한다면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유영수 같은 모습이다. 그 중에도 한껏 멋을 내느라 양복을 빼입고 흰 구두에 단장을 든 노인도 끼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초라하고 안쓰럽다. 이 박사가 계산대에서 출입구까지 늘어선 줄 뒤끝으로 가서 섰다. 머리칼이 밝은 금색인 젊은 외국인의 여자 뒤쪽이다. 여자의 굵은 웨이브가 들어간 머리칼이 어깨까지 닿도록 치렁치렁하다. 무릎과 허벅지 엉덩이 쪽에 일부러 색을 바르게 만든 블루진 바지를 입었다. 기형적일 만큼 발달한 엉덩이에 바지가 터질 듯이 팽팽하다. 키가 이 박사보다 머리 하나만큼 크다. 한 손엔 캐리어의 손잡이를 잡고 또 다른 한 손은 남자친구인 듯 역시 블루진 바지 차림의 눈이 파란 남자의 손을 잡고 있다. 관광객들이다.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 자기들 나라에서도 익숙한 햄버거 가게에 들른 것 같다. 이제 서울에서 외국인들을 보는 것이 낯설지 않다. 국내에 130여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시대다. 강 선생이 이 박사 곁으로 다가와 몸으로 이 박사를 밀어내고 대신 여자 뒤에 섰다. 두 사람은 조금 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거의 동시에 햄버거 가게에 문을 밀고 들어왔지만 조금씩 다리를 서는 강 선생보다 이 박사가 한 걸음 먼저 가게로 들어섰다. 이번에는 내가 샀구마. 강 선생은 매번 이 박사가 밥값을 내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두 사람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종로에서 만나지만 그때마다 이 박사가 밥값을 낸다. 비싼 음식은 아니다. 기껏 돌솥밥 생선구이 정식이나 삼겹살, 어쩌다가 돼지갈비 불고기를 먹는 것이 고작이다. 이 박사는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한 뒤 그동안 대학에서 강의한 것을 토대로 출판한 인문학 도서 한 권이 대박을 맞았다. 덕분에 인쇄는 물론 관공서와 기업 등 사회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수억의 수입이 단숨에 생겼다. 친구를 위해 더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봐서다. 몇 년 사이 주위 환경이 빠르게 달라졌다. 강연 요청도 뜸해지고 책도 팔리지 않았다. 나이가 너무 든 탓도 있지만 원인은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탄탄하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사 나고 있다. 고용이 급감하고 산업생산지표가 뚜렷하게 낮아졌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 여파 때문이다.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제조업 생산성은 외국의 같은 업종에 비해 2분의 1도 안 되면서 1억 연봉의 노동귀족들이 해마다 임금 인상을 외치며 파업을 밥먹듯 한다.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베트남 등지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정부의 소득 분배와 복지 정책은 분명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임금 인상은 필연 산업의 공동화와 노동자의 나태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일찍이 선거 때를 의식한 복지 정책의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이다.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달콤한 무상복지 정책을 내세웠다가 그 프레임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강연 요청이 뜸해지면서 2박 4일 주머니 사정도 옛날 같지 않게 되었지만 늙은이들은 어려운 세월을 살아온 속성상 수중에 돈이 있어도 돈을 쓰지 못한다. 그들이 10대 1 무렵 겪은 비참한 전쟁과 극한적인 가난을 겪으며 오직 생존하기 위해 한 푼 두 푼 아끼던 근금 절약이 습성처럼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이 박사는 골프장에서 만난 어떤 인사의 저녁 초대를 받았다. 부동산으로 대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이다. 은근히 자기 자신이 이룩한 부와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이 박사가 유명 대학의 교수였고 조금 이름이 알려진 작가라는 사실에 흥미를 느낀 것 같았다. 강연을 들었다고 했다. 몇 번이나 정중하게 사양했지만 끌려가다시피 그의 차에 동승해 서울 소공동에 있는 유명 호텔로 갔다. 호텔의 20층의 일식집은 서울에서 초밥을 가장 잘한다고 소문이 난 곳이다. 소문대로였다. 무엇보다 초밥의 재료가 최상이었다. 성게와 연어알, 캐비어는 기본 중에도 기본이었다. 음식의 모양도 모양이려니와 그 맛도 환상적이었다. 특히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숙성시킨 고등어 초밥이 일품이었다. 일반적으로 고등어는 상하기 쉽고 비린내가 많이 나는 생선이어서 고등어를 초밥의 재료로 사용하는 일은 일반 음식점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이다. 그런데 이 박사가 정작 놀랐던 것은 고등어 초밥이 아니다. 식사를 끝내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다. 초대한 인사가 자랑삼아 영수증을 보여주며 여긴 음식값이 좀 비쌉니다. 라고 말했을 때다. 일본 정종을 곁들인 2인분 밥값이 무려 60만 원이었다. 재료가 아무리 고급한다 해도 60만 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시중의 일반 외식점 2인분 초밥값은 아무리 비싸도 6, 7만 원 내외다. 이 박사는 문득 아침 뉴스 시간에 본 이 추운 겨울 쪽방에서 지내는 노인들의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 이 호텔의 초밥 2인분 값은 그들의 한 달 생활비다. 다음으로 떠오른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을 이런 고급한 음식을 친구인 강 선생과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강 선생이 다시 만나자는 전화를 해왔다. 전에 없던 일이다. 무언가 중대한 일이 생긴 모양이다. 여느 때처럼 만날 장소로 종로의 삼가 햄버거 가게로 정했다. 그래, 네가 살래? 그러면 나는 2층에 올라가서 자리나 잡을게. 오늘은 사람들이 유난히 더 많은 것 같네. 2층에도 자리가 있을라나 모르겠구나. 이 박사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실내를 한번 휘 둘러보고 2층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으로 향했다. 햄버거 가게 안은 물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많다. 어제는 서울역 방향의 전철역 두정거장 거리 광화문 광장에서는 문제총이라는 노조단체의 주동으로 집회가 열렸다.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손에 피켓을 든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주로 주말에 열리는 집회가 이번에는 주중이었다. 피켓에는 적폐청산의 계속과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구호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지지난해의 촛불 집회도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급기야는 여당 일부 국회의원마저 등을 돌리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사태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정말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을 당할 만큼 잘못했던 것일까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사람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주심 여성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판결문의 음성을 또렷하게 인각되어 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광화문 광장이 역사의 성지로 만든 사건은 많다. 노무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면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당시 야당이던 공공당의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다. 당연히 다시 정권을 잡으리라고 생각했던 당시 노무현의 여당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다.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던 여당 지지자들에게 반격의 빌미를 준 것은 이제 황당한 거짓말로 분명하게 밝혀진 광우병 파동이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서둘러 방미길에 올랐다. 미국 방문에 선물이 필요했다. 앞뒤 고려도 없이 경솔하게 광우병으로 그때까지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던 게 빌미가 되었다. 문제 방송의 기사가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무분별하게 쏟아낸 방송 보도가 선거에 참패한 노무현 세력과 광우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하는 불소식에 구실을 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바로 광우병에 걸릴 것이라는 공포가 빠르게 전 국민 속에 퍼져나갔다. 문제의 방송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의 목상으로 기사를 보냈다. 다른 이유로 비틀거리며 주저앉는 소의 사진을 촬영해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인 양 허위 보도를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언론인으로서 터럭 하늘 만큼도 양심을 갖지 못한 거짓 방송에 온 국민이 놀아났다. 정부가 나서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광우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믿지 않았다. 몇 날 며칠 동안 광화문 광장은 성난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두 사람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광화문 부근에 같이 있었다. 2층에도 사람들이 꽉 차서 비어있는 자리가 없다. 이 박사는 혹시나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운수 좋게 창가에 앉은 젊은 커플이 음식을 다 먹고 일어날 채비를 했다. 여자가 등받이에 걸쳐둔 롱패딩 코트를 챙기는 사이 남자는 쓰레기가 담긴 네모난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일어났다. 이 박사가 그쪽으로 다가가서 자리를 차지했다. 보도가 환히 내려다 보이는 자리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어깨가 부딪힐 만큼 오가고 있었다. 보도 가장자리는 노인들이 허접스러운 물건을 늘어놓고 난전을 펴놓았다. 짝퉁 시계와 안경, 팔찌, 헌 지갑과 신발, 핸드폰 충전지와 이어폰과 배터리, 작동이 의심스러운 소형 캠코더와 CD 플레이어, 선글라스 같은 것들이다. 거의 다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주워왔거나 싸구려 중고품 물건들이다. 가끔 행인들이 멈춰서서 물건들을 살피고 흥정을 했다. 여느 때처럼 여자들도 나와서 진을 치고 있다. 젊어 보이는 축이 50대, 60대이고 70이 넘거나 80이 넘은 할멈도 있다는 소문이다. 여자들은 지하철 3가역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거나 지나치는 남자들을 시선으로 쫓으며 주위를 서성거렸다. 본디 지하 1층 전철역에 진을 치고 있다가 지상으로 쫓겨났다. 그래도 날씨가 매운 날에는 다시 지하철역에 진을 쳤고 역무원들이 모른 척했다.
지금은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 종로 3가이면 골목은 6.25 전쟁 이후부터 집장촌이 번성했던 곳이다. 그 명맥을 이제 거리로 나온 늙은 여사들이 잊고 있다. 두 사람은 자주 이곳에 오다 보니 이제 여자들의 얼굴이 낯설지 않다. 여자들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는 모양이다. 이곳에 올 때마다 그녀들을 본다. 2가와 3가, 피카데리 극장 앞에서 파고다 공원, 종묘 일대가 여자들의 직장인 셈이다. 실내가 따뜻하다. 바깥 기온은 영하인데 통유리창으로 비쳐드는 겨울 햇살이 두텁다. 6차선 도로에 차들이 분주히 오간다. 길 건너편 새로 들어선 빌딩 건물 벽면은 온통 유리창이다. 종로의 거리 풍경이 대형 화면 같은 유리 벽면에 반사되어 번쩍거린다. 그 빌딩은 옛날 요정으로 유명했던 국일관 건물을 허물고 신축했다. 둥둥둥 어디선가 북치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종로 사가 쪽인 듯 했다. 먼저 노란 조끼를 입고 지시봉을 든 경찰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호각을 불며 2차선과 3차선을 막고 차들을 1차선으로만 다니도록 통제했다. 이내 북소리의 정체가 드러났다. 맨 먼저 앞장을 선 사람들은 기다랗게 천을 늘어뜨린 만장을 든 무리들이다. 5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종이꽃으로 장식한 상여로 장지까지 운구했다. 그때 죽은 이의 상여 뒤를 만장을 든 행렬이 뒤따랐다. 만장에 죽은 이의 왕생 극락과 생전의 공적을 기리는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만장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근히 죽은 사람과 그 집안의 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시절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구차나 고급 리무진에 실려 장지나 화장장으로 가는 현대에 난데없이 갑자기 서울 한복판 종로에 만장 행렬이라니 상상도 못할 일이다. 자세히 보니 만장에는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글씨가 적혀 있었대. 그 뒤를 따라 다시 어깨띠로 북을 앞으로 고정하고 북채로 신나게 북을 치는 한 무리의 행렬들이 다가왔대. 만장 행렬과 북치는 무리들 사이에 커다란 깃발을 든 자가 과장된 보폭으로 갈 짓자로 걸음을 걸으며 깃발을 좌우로 흔들어 댔다. 광대 같은 몸짓이다. 이어서 손에 피켓을 든 무리들이 뒤따랐다. 피켓에는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잡았다.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적폐의 희생양 6년째 갇힌 사람 이석기를 석방하라라는 글들이 적혀있다. 반트럭에 대형북을 실은 차와 공공지부, 공공지부 공공노조라는 간판을 매단 차량과 사람들이 끊임없이 뒤로 이어섰다. 개새끼들, 배돼지가 부르니 벨 지랄들 다 하고 있네. 지놈들이 뭘 안다고 저 지랄들이야? 지놈들이 6.25를 겪었어, 밥을 굶어보았어. 쌍놈의 새끼들이 부모들이 일러놓은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할 일 없이 저 지랄들이야.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란데 남침을 해서 사람을 수십만 명 죽인 빨갱이들에게 훈장을 주고 온 나라가 빨갱이들로 득세를 해. 갑자기 누군가 꼬장꼬장하고 새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돌아보았다. 80살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다. 유행 지난 낡은 오버코트가 노인의 앙상하고 갸날픈 몸매를 감추고 있었다. 분노가 하나 가득한 눈이 이글거렸다. 탁자 위에 먹고 있던 얇은 햄버거와 감자칩, 음료수가 보였다. 노인의 정체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 여느 평범한 노인의 행색이다. 데모 행렬은 10여 분이나 계속되었다.
대부분 10대에서 50대들이다. 더러 중학생 같은 아이도 있다. 광우병이나 촛불 시위 때 같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온 20, 30대의 젊은 주부들도 보였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나이와 성별이 어떻게 되었든 분명한 것은 노인의 말처럼 그들은 6.25를 겪지 않았고 배를 고파본 적이 없는 세대들이라는 점이다. 다행히도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경찰들의 인도에 따라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며 행진하고 있었다. 이 박사는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70여 년을 우정을 나누어 온 사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는 달랐지만 대학도 같이 다녔다. 자유당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데모도 같이 했다. 강 선생이 지금도 왼쪽 다리를 조금씩 저는 것은 자유당 부정선거 항의 데모를 하다가 경무대 앞에서 허벅지에 총상을 당한 탓이다. 총상은 치유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평생 친구를 따라다닌다. 아들의 창업을 위해 은행에서 8억을 아파트 담보로 빌린 사실을 알고 있다. 다행히 아들이 세운 회사는 잘 돌아간다고 했다. 다만 친구는 아들에게 회사가 잘 돌아갈 때 은행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한다고 했으나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아들은 상대적으로 싼 주택담보대출인데 회사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그때 가서 갚아도 늦지 않다고 화를 버럭 낸다는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전에 없이 오르는 부동산 값을 잡느라고 정부에서 은행 금리를 계속 올리며 대출이 까다로워진 건 사실이다. 서민들은 돈줄이 막혀 비명을 지르는데 은행만 살판이 났다. 은행마다 수조 원의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다. 문제는 매달 160만 원이나 되는 이자를 아들이 아닌 친구가 내고 있다는 점이다. 아들이 회사를 세우고 수입이 생기자 은행 돈을 갚는 대신 가장 먼저 한 일은 승용차를 바꾼 일이다. 2억대가 넘는 벤틀리라는 수입차였다. 40대 후반의 나이로 고생이라곤 전혀 모르고 자란 세대다. 강 선생은 음료수와 감자칩이 딸린 2인분 햄버거 세트가 담긴 쟁반을 들고 2층으로 올라왔다. 이 박사가 용케 창가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눈이 마주치자 이 박사가 팔을 지켜들었다. 두 사람은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았다. 아들이 데모하는 모양이네. 왜 3.1절에 옛날에 해산당한 공공당의 이석기를 사면하라는 데모아이가. 참, 인자 대놓고 빨갱이 짓을 한 놈들을 석방하라고 하네. 그건 약과 아니냐. 김정은이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정부의 공식 성명까지 나오지 않았나. 그건 말이다. 좋게 해석해서 어떻게 했었든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을 막아보자는 것 아니겠나. 네 그걸 믿나? 생각해 보아라. 나는 콩을 가지고 매주를 쓴다 해도 그놈들 말 안 믿는다. 70년 동안이나 당하고 살아왔으면서도 정부라는 게 뭐 아무리 많이 퍼다 준다 해도 글마들이 가만 안 있는다.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장사정포 쏘고 함정 격침시킬 거다. 이제 보아라, 핵무기까지 가졌으니 서울 불바다 만드는 거 빈말 아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와 회담해서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참 미국 놈들도 순진한 기라. 그놈 아들, 자신들에게 핵무기 없으면 하루아침에 망할 걸 뻔히 아는데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말도 아니다. 그놈 아들, 겉으로는 핵무기 폐기한다면서 산속 지하 동굴에 숨겨놓고 새 분리하면 다시 핵 위협을 가할 게 너무도 뻔한 기라. 참말로 정부락 하는 게 순진한 건지 바본지 아니면 진짜 좌빨들만 모여있어
나라를 통째로 김정은이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야. 이 박사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아까 고성을 지르던 노인의 자리를 곁눈질해 보았다. 노인은 그 사이 햄버거를 마셔먹고 자리를 떴는지 없고 대신 중년의 남녀가 앉아있다. 이 박사도 친구와 노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들은 3대 세습의 왕조국가이다. 속성상 체제가 위협받으면 다시 마각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대모대가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사라지고 종로 거리는 다시 정상을 되찾았다. 야, 그건 그렇고 네 무슨 일 있나? 왜 쌍판이 우거지 상이가? 네가 사는 아파트가 몇십억으로 올랐다고 오늘 아침 신문이고 방송에서 난리가 났는데 한턱 내도 크게 내야 되는 거 아이가? 내가 뭐 좀 떼달라고 할까봐 미리 설레발치는 기가? 네 하루아침에 졸부가 된 기라. 아무튼 축하한다. 강 선생은 햄버거를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속에 든 햄버거를 우물우물 삼킨 뒤 얼굴을 숙여 콜라컵에 꽂혀 있는 빨대를 입에 물었다. 쭉 소리나게 빨아들인 뒤 얼굴을 들어 탁자 건너편의 이 박사를 정면으로 건네다 보았다.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입술이 약간 비틀어지면서 무언가 억울할 때 사람들이 흔히 짓는 자학적인 냉소 같은 것을 떠올렸다. 네,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얼굴 표정과는 달리 음성은 의외로 낮고 침착하다. 뭐 내가 틀린 말 하는 기가? 참 기가 막힌다. 누구보다 내 사정을 잘 아는 니까지도 어째 그런 소리를 하노? 와, 내 말이 틀리냐? 야, 나라면 춤이라도 추겠다. 50년이 다 된 22평짜리 헌 아파트 한 채가 40억이나 된다는데 그게 좋은 일 아니면 뭐가 좋은 일인데? 이 박사는 일부러 친구의 반응이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빙글거린다. 야이 시발놈아.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대화라는 것이 사투리와 쌍욕이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경상도 지방의 오랜 악습이다. 친구를 만났을 때 허물없음을 나타내고 겸연쩍음을 드러내기 위한 인사법이다. 이 박사가 지금 하는 말은 현재 친구가 살고 있는 서초구의 AID 차관으로 지은 주공아파트를 이르는 말이다. 이 아파트는 1974년에 미국이 개발도상구 경제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AID 장기설이 차관으로 지어졌다. 주변에 고속터미널이 생기고 같은 곳에 지하철 3호선, 7호선 전철역이 있다. 4년 전에는 9호선이 개통되면서 동작역의 4호선 전철역과 함께 이 일대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소위 말하는 파라꾼이라는 지역이다. 초등학교가 단지 내 두 곳이고 명문이라는 세화 남녀 중고등학교와 서문과 성문 고등학교, 개성사립초등학교가 지금 거리에 있다.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 말할 것도 없이 서울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였다. 연탄으로 취사와 난방을 하던 당시에 이 아파트는 중앙난방식이었다.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과 찬물이 콸콸 쏟아졌다. 취사도 연탄이 아닌 가스를 사용했다. 평형은 복층 구조인 62평에 각각 42평과 32평, 22평으로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1등 아파트였다. 당시 구급 공무원 월급이 8천원 전후였던 때 아파트의 입주 가격은 200에서 400만 원대였다. 비싸기도 했지만 일반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일반 분양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었다. 권력 있고 돈 있는 전두환 떨거시들이 일찌감치 선점했다. 이 아파트가 쇠락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전후 여기저기 고급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새로 지어지면서부터다. 또 살기 좋은 아파트를 찾아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1985년 8월 강 선생이 이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는 비어있는 아파트가 수두룩했다. 관리가 되지 않아 철제 난간이 시뻘겋게 녹슬고 창문의 유리창이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 유령 가옥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남매가 성장하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 불가피해졌던 강 선생은 잠실의 사단지 17평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곳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그 전전에는 1단지의 13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다. 아파트의 매입 가격은 3,700만 원으로 퇴락한 아파트였지만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다. 살고 있는 잠실 사단지의 17평짜리 아파트를 팔았다. 먹는 것, 입는 것 줄여가며 열심히 저축한 돈을 보탰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민들이 은행 돈 빌리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시절이었다. 다행히 은행에 연줄이 있어 어렵사리 은행 돈 400만 원을 빌렸다. 공무원 연금에서 200만 원, 나머지는 사부오리의 사채를 빌려 잔금을 치르고 비어있는 아파트에 입주했다. 새로 이사온 아파트는 천국과도 같았다. 연탄으로 난방과 취사를 하던 좁은 아파트에서 더운 물을 언제나 마음대로 쓰고 목욕도 마음대로 하고 남매에게 각자의 방을 줄 수 있어 강 선생은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었다. 이 박사가 말한 아파트 가격 40억이라는 말은 부풀려도 한참 부풀려졌다. 재건축이 곧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뛴 것만은 사실이다. 길 건너편 1, 2, 4주거의 32평이나 42평, 62평의 아파트 값이 22평 아파트 값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다. 부동산마다 부르는 가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0억이라는 말이 정답에 가깝다. 아파트 값을 단순히 숫자상으로만 따진다면 1985년대에 3천, 4천만 원대이던 22평 아파트 가격이 20억대로 올랐다면 이건 올라도 너무 올랐음에 틀림없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동산 가격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셈이다. 원인은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있다. 한때는 경기 부양을 위한답시고 정부가 앞장서서 아파트 값을 올리고 내리기를 유도하며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아무리 올랐다고는 해도 36년 동안이나 이사 한 번 가지 않고 이 아파트에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해서 아파트의 평수가 넓어지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45년이나 된 낡고 더러운 22평의 작은 아파트일 뿐이다. 아파트 값의 오름을 실감하는 것은 아파트를 팔 때일 것이다. 아파트 실거주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다. 아무리 주식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식의 오르내림이 무의미할 것이다.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을 때 이윤의 유무가 가름된다. 다만 아파트와 주식의 다른 점은 주식은 주식 투자라는 말 그대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투기라는 점이다. 직업적인 부동산 투기꾼들의 개념은 아파트도 주식을 팔고 사는 것처럼 투기의 대상이다. 공시지가가 매년 상향 조정하면서 해마다 재산세를 올리고 있다. 17년에 재산세 250여만 원에 종합부동산세가 4만여 원 하던 것이 작년에는 1, 2기분 합쳐 재산세 350만 원에 12월에 내는 종부세가 17만 원으로 올랐다. 올해는 다시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하고 공시지가대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이다. 머지않아 45년이 된 낡은 아파트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몇천만 원 내라고 고지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가렴 지구가 정도가 넘었었대. 돈 없는 사람은 강남에 살 자격이 없으니 아파트를 팔고 다른 데로 가라고 쫓아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도 그 세금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인다면 감수 못할 것도 아니다. 문제는 70년 동안 수조 원을 퍼주고도 뺨을 맞고 있는 북쪽에 다시 철도와 고속도로를 놓아주겠다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발상 때문이다. 주고받는 경제적 효과를 염두에 둔 정책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왕조국가가 스스로 정권을 내놓은 적이 없다. 더더구나 핵을 포기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핵 포기는 지구상 가장 악랄한 독재 정권의 왕정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핵을 포기하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계속 세계를 속이면서 새가 불리하면 다시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자 본질이다. 그들은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강 선생은 지난해 7월부터 의료보험료도 내고 있다.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탓하는 건 아니다. 작년 7월 이전까지는 아들이 재직 중인 직장의 부양가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동안 덕을 많이 본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갑자기 보험료 규정이 달라지면서 년 3,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지역보험 가입자로 분류되었다. 월 29만 원의 보험료를 또박또박 내게 되면서 사정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는 그렇다 치고 물가가 치솟고 있었다. 매년 5%, 10%씩 오르면서 허리가 구부러진 여든이 내일 모레의 늙은 아내는 5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재래식 시장을 가도 식품 몇 가지밖에 살 것이 없다고 짜증을 낸다. 그만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 재건축을 기다려온 세월이 36년이다. 그동안 조합장이라는 자들은 금방이라도 재건축이 곧 될 것처럼 건설사의 뒷돈과 거마비를 챙기며 세월만 죽였다. 인접한 다른 아파트는 이 아파트보다 훨씬 늦게 짓고 재건축도 늦게 시작했지만 이미 몇 년 전에 번듯한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입주한 터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1, 2, 4주구 32, 42, 62평의 경우도 이곳 3주구보다 늦게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작년 12월 초에 관리 처분에 들어가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둘렀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로 보류되었던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라는 것을 피했다. 사유재산의 소유가 근간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재산인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미래에 발생하는 확정도 되지 않은 초과이익을 4억씩이나 내라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한 것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는 조합원들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라는 자는 그건 별게 아니다면서 느긋해하다가 3주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전국적으로 사상 처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것도 한 달 상간에서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의 유일한 소득은 연금이다. 연금은 연금법에 의해 물가에 연동되도록 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연기금의 고갈을 이유로 4년째 동결 중이다. 연금 고갈을 가져온 것은 역대 정권 실세들이 공무원 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마구 갖다 쓰고 손실 처리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랏돈으로 연금을 받으니 좋겠다는 식으로 시샘과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모든 공무원은 재직 시 일정 금액을 매달 퇴직금이나 연기기금으로 연금공단에 불입한다. 퇴직 때 정부는 기업의 사업주 위치에서 그동안 공무원이 불입한 금액만큼 더해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연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매월 지급한다. 일반 직장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다만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이 보장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강 선생도 4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서기관을 마지막으로 퇴직을 했다. 당시에는 금리가 매우 높아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은행 이자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했다. 퇴직자들이 일시금을 받아 은행에 맡기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당시의 추세였다. 일시금을 받아 달리 활용할 능력이 없었던 강 선생은 일시금을 수령하는 대신 매달 연금을 받는 쪽을 택했다. 지나고 보니 참으로 잘한 결정이었다. 마침 미국의 공대에 유학 중이던 아들이 졸업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아들은 귀국하자마자 바로 국내 유명 전자회사에 스카우트 되었다. 그러나 아들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세우기 전까지는 조금씩 저축을 해서 가끔 외국 여행도 다녀오고 주말에는 외식을 할 여유까지 생겼으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아들이 회사원으로서는 장래가 없다고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기술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섰다.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니 회사 세울 자금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달 그달의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연금 생활자가 현금이 있을 리가 없다. 내키지 않았지만 자식의 일이었다. 강 선생은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8억을 빌렸다. 아들은 그 돈으로 소프트 개발과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세웠다. 야, 참말로 네 무슨 일 있나? 왜 쌍판이 그 모양이야? 네 아파트값 올라 팔자 활짝 피게 됐는데 뭐 내가 좀 때 달랄까봐 미리 설레발 치는 기가? 이사는 언제 가고 재건축은 언제부터 시작하는데? 강 선생은 이 박사를 쳐다보며 아까처럼 입가에 다시 BCC 자소적인 미소를 떠올렸다. 재건축 물 건너 갔다. 그게 또 무슨 말이고? 네가 조합총회에서 시공사 정해져서 곧 재건축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 시공사가 정해지긴 했지. 그런데 조합장이라는 놈이 긴급총회를 열어 이미 선정된 시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시켜버렸어. 지금 조합이라는 곳이 재건축이라는 똥한 무더기를 두고 서로 많이 묻겠다고 난장판이 돼버렸어. 그 참, 왜들 그러지? 네 한번 생각해보아라. 공사비가 1조 원이나 되는 공산기라. 우리 사 그 내막을 잘 모르지만 수억 수십억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사야. 조합장이라는 놈이 시공사가 호락호락 지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 일방적으로 시공사 해지를 해버린 기라. 그 참, 이제 거기 겨우 재건축이 되나 했더니 또 발목아지가 잡힌 셈이네. 그람은 이미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건설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긴데. 내 말이 그 말인 기라. 틀림없이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게 정답이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재건축은 물 건너 간 기라. 그래서 말인데 나 집 팔려고 복덕방에 내놓았다. 니 무슨 말이 그렇노? 너무 성급한 거 아이가? 네가 36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재건축을 코앞에 두고 아파트를 팔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이 박사는 자신의 일인 양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강 선생은 이 박사의 말을 일축하고 다시 햄버거를 양손으로 받쳐들고 크게 한입 베어 물었다. 목이 마르는지 콜라를 컵자로 집어들었다. 걸쳐있는 빨대를 바닥에 내려놓고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그러나 강선생은 정작 중요한 말을 이 박사에게 하지 않았다. 아무리 70년 직이라지만 차마 아들의 사업이 부도나서 망했다는 소리를 할 수 없었다.